어, 이거 아는 사람들 많네. 이거 2013년도 벌써 7년 전 노래. 나 이거 춤 외웠었는데. 이거 중학교 체육시간에 점심시간에 다 이러고 있어. 이게 처음 유행했던 춤이에요. 자, 처음에는 춤이 안 돼. 이렇게 괜히 막 이러면서 막 벗겨줘요. 그래서 한번 그냥 한번 여기서도 춤이 안 나. 이제 못하는 애들이 이렇게 추고 있어. 이 몸을 추고 있어. 그거 보면서 주머니에 무조건 300 넣어야 돼. 그리고 2년 뒤에, 정확히 2년 뒤에 이 노래가 나와. 이 노래가. 아, 이거 잘 못 봐. 어, 이러고 있어. 뭐야? 하지만 여기서 고수는 절대 웃지 않아. 원래 셔플할 때는 그냥 추면 안 돼. 이 모자를 써줘야 돼. 뭐야? 이 모자 하나씩 써줘야 돼. 꼭 뒤로 써줘야 돼. 이게 국룰이었어. 손을 다 밀어줘, 손이. 가, 가, 가. 이러고 한 번 안 쉬어야 돼. 이랬나고? 한 번씩 그냥 보내줘야 돼. 그 다음이 이거야. 그 다음 이걸로 넘어가. 아. 이때는 좀 러닝 시간이 길어. 잉여춤. 이때는 머리에 흐트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자를 자주 써야 돼. 아, 네가 서울을 잘 모르지. 서울은 싸움이 아니라 춤으로 승부를 했어. 춤으로 승부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쓴단 말이야. 우리 학교 때는 어땠냐면 중학교 때 너희 학교 막 싸우는 애들 있지? 어, 그치. 우리 그런 게 없었어. 심해 같아가지고 갑자기 딱 어깨 부딪혀봐. 딱 부딪히지? 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 한 거야? 야, 이랬어! 이거 드림아이 아니야? 아니야! 걔가 뭐 임마? 불만 있어 이 자식아? 이러면서 아무래도 드림아이인데? 그럼 내가 뭐 나랑 대결해보자는 거야? 이러면서 그랬다니까. 진짜 너 몰랐지? 몰랐네? 춤으로 승부했어. 우리 학기 서울 애가 인천에 가서 싸우기로 했는데 야 따라와 따라와 이러면서 싸우는데 야 춤으로 승부했는데 걔가 뭔 개소리하고 딱 때렸어. 그래서 그때부터 춤으로 승부를 안 해. 그래서 서울 사는 사람들은 공감할 거다 지금쯤. 야 보고 있냐? 신하중 불꽃 댄스 남자 이광영 보고 있어? 내 라이벌이었어. 라이벌이었어. 신하중 서열 4위 이광영, 신하중 3등 김재원, 신하중 2등 김창수, 신하중 1등 김수빈. 우리 세 명이 뭐라 불린 줄 알았어? 뭐라 불렸는데? 악마의 지옥견들이라 불렸어. 학교는 그 세 명만 다니냐고? 조용히 하세요. 추억이네. 아, 다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춤에 대해서 모르시면 가만히 있으세요. 우리 국어 선생님이 우리 혼낼 때도 야 이 자식들! 이렇게 때렸어. 아, 이래서 어린애들이랑 이야기하기 싫다니까. 우리 98년생들은 그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저기 홍대 뭐 클럽 가서 놀았어. 아, 클럽 가서 놀았어? 어, 원래 미성년자 출입 금지인데 어. 그 가드랑 춤 떠서 이기면 들어갈 수 있었어. 아, 진짜? 어, 그때는 춤이면 다 됐었어.
안 믿기지? 상당히. 그때는 판타지 세상이었달까라나? 진짜 판타지여서 너무 판타지인데. 얼굴 보고 그냥 넘어간 거라고? 넌 누구야? 점심시간마다 우리 학교에는 춤 포인트란 게 있었어. 댄스 포인트. 댄스 포인트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어떤 일이 생겼는데? 학교에서 우리한테 한 달아무씩 1억을 줬어. 1억을? 야, 우리 중에서 나도 그렇고 춤 잘 추는 애들은 포람패 타고 다녔어. 포람패? 미성년자인데? 아, 우리는 경찰이 와도 춤추면은 그냥 가라고 해. 아, 진짜? 어디 판타지 얘기야 도대체? 판타지가 아니라 이건 리얼. This is real life. 아, 너 야, 진짜 몰라 너네? 진짜? 아,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 다 어린애. 아, 귀여워. 아, 어린애들은 몰라. 우리는 어땠냐면은 팬클럽이 있었어. 팬클럽. 내 팬클럽 별명이 뭔지 알았어? 악마의 아들이었어. 아, 내가 사고를 좀 많이 치고 다녔어. 막 교장 선생님도 내가 유혹하고. 그래서 악마의 재능이다. 악마의 재능. 악마의 아들이라는 이제 별명이 생겼지. 내가 팬클럽이 그때 24만 명? 24만 명?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을 수가 있었어 팬을? 다 Can you feel my heartbeat? 춤이면 된다니까? 아 멈춰! 좀 내 어깨 보여? 보여 보여. 참고로 여기까지 어깨야. 아, 내 어깨가 길었죠. 내가 춤을 배워가지고 어깨가 길어진 거야. 진짜 우람하다. 근데 몸뚱아리가 대신에 왜 이렇게 좁아? 이게 다 근육이라서 그래. 아 근육이야? 뼈는 한계가 있지만 근육은 한계가 없었지. 이게 일반인 모드. 일반인 모드. 그 우리 학교에서 어깨 제일 긴 애는 문을 통과를 못했어. 문을 통과? 아, 문이 이렇게 양쪽을 열었어. 어깨가 너무 길어서 이렇게 안 들어가.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지나갔어? 이렇게 지나갔지. 그 우린 체육 시간 때 축구를 할 수가 없었어. 왜? 골키퍼가 가만히 있으면 이 어깨를 다 막아. 아 축구가 절대 불가능했네. 축구가 불가능했지. 여러분들 안 믿기지 솔직히. 나 같아도 안 믿기긴 할 거야. 그때 세계는 마치 아름다웠더랄까나? 우리 학교 제반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진짜 다 이러고 다녔어. 이러고 한쪽 눈은 그럼 어쩌게? 봉인시키는 거지. 사스케처럼. 봉인? 멋을 위해서라면 눈 한쪽은 포기할 수 있었던 게 우리 98년생들의 멋짐이랄까나? 이런 멋짐을 모르는 너네들이 불쌍해. 안 불쌍한 것 같아 나는. 아, 나 이래서 안경 꺼본 애들이랑 말하면 피곤해. 애들이 가짠 줄 알아. 잘 모르지 너네들은. 이 멋짐을 모르는 너네들이 불쌍해. 다행이다. 우리 선배님들은 어마어마했지. 우리 선배님 때는 거긴 진짜 무서웠어. 춤 뭐 추지? 안녕하세요, 2학년 1반 김재원입니다. 바로 자퇴야. 아, 자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춤으로 행동을 안 하면 자퇴였어. 약간 퇴학이었어. 인사가 따로 있구나. 인사법이. 우리만 따로 인사법이 있었지. 여기서 지금 인정 많이 나오네. 인정이 나온다고요? 진짜? 인정 안 하면 걔는. 봐봐 인정 나오지. 말도 안 돼. 이게 바로 우리 98년생들의 아픔이랄까나? 말도 안 돼. 와, 나만 시대에 뒤떨어져 있던 건가? 난 뒤떨어져 있던 것도 있고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간 것도 있어. 앞에 봐. 춤도 못 추는 게 말이야. 우리 이렇게 싸우지 않았어. 이렇게 멱살 잡았지? 바로 사회에서 매장당했어. 다음날 뉴스 나오고. 아 진짜? 우리 때는 말이야 춤으로 승부했어. 춤으로? 네가 나한테 화나게 해봐. 아. 해보자는 거지? 방송실에 전화해. 야 3-2. 그러면은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10분 뒤에 음악 대강당실에서 김재원과 김계르님의 춤 대결이 있겠습니다. 이래. 와. 그럼 이제 수업 중에도 말도 애들이 다 뛰어가. 선생님도 다 뛰어가. 딱 이러고 다 쳐다보겠지. 왔어 애들아? 자 나와 김계른의 싸움에 와준 레이디스 젠틀맨들 만나서 반가워. 자 이제 나랑 계른이의 퇴학을 걸고 싸우자 할 건데 우리는 지금은 적이지만은 댄스와 함께라면은 모두가 함께가 될 수 있다 생각해. 이런 멘트. 와 그땐 그랬구나. 저 그때 있었어요. 앞자리 앉은 팬 마이 들고 야 너 김소연 너냐? 내 3기 팬. 언제나 내 앞에서 춤을 알려달라고 했던 3학년 4반 2번 김소연 너 맞지? 너 내가 죽인다. 뭐야? 왜 죽여? 왜 죽여? 아 죽인다는 게 그때 뭔 뜻이냐면은 춤으로 승부하자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학생들이 이름이 없었어요.
춤춘 애들은 나는 라이언 킴이었어. 라이언 킴. 창수는 데이비드 컴. 그리고 수빈이는 이제 조드 마르나. 뭔가 약간 좀 다 축구 선수 같은 느낌 나지? 나는 프리댄스였고 수빈이는 팝핀. 팝핀. 다 각자의 재능이 있었지. 오, 그럼 창수님은? 창수는 창수라는 장르가 따로 있었어. 아, 그래? 오, 독특한 전법이네. 그렇지. 하, 그때가 그립지.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 받고 있다지만은 그때에 비하면은 비슷하지만은 그때 나는 마치 미쳐 있었다랄까? 충분히 미쳐 있는 것 같아. 그때는 학교 출근하려고 내가 강서구에 살았잖아. 강남에 가서 메이크업 받고 학교 출근했어. 아, 메이크업을 와 그때부터 받은 거야? 네, 뭐 춤이었으니까. 그리고 내 옆자 꿈은 무조건 메이크업 아티스트 지망생들이었어. 아, 지망생. 우와. 10분에 한 번씩 고쳐줬거든. 그 사람들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장동건님이랑 이태원 클라스 거기에서 지금 일하는 걸 알고 있어. 아, 진짜? 엄청 준수 하셨네. 자연이지. 왜냐면 나를 맡았던 분이니까. 아, 그래? 그때 나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었어. 야 김소연, 너 나랑 사귀자. 이러면 김소연이 뭔 소리야? 너랑 사귀면은 모든 애들이 내 적이 될 거라고. 괜찮아, 내가 너만의 아군이 되어줄게. 우리 학교에는 그랬다니까. 우리 학교에는 수업 중에 수업을 듣는 애가 없었어. 그럼 어떻게 했었는데? 다 기타 가방 다 들고 오거나 피아노 딱 들어가지고 피아노 치던가. 피아노를 들어? 아, 피아노 가방도 있었어. 아, 진짜 어떻게 해 그거는? 피아노가 클래식 피아노라서 좀 비싼 거 2,000만원짜리를 이렇게 메고 다녔어. 아, 메고 다녔어? 어. 다 힘 좋으셨네. 진짜 다 어깨가 이랬다니까? 아, 그래서 좋으셨구나. 별거 아니었어. 와, 대단하다. 그때는 예술인밖에 없었어. 그때는 우리나라가 예술에 미쳐있었지. 예술 미쳐도 너무 미쳤는데? 이거를 책 내도 되냐고?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을 너가 글씨로 만들어줄 수 있겠어? 그때의 추억, 그때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책 이름은 정해졌어. 무슨 이름인데? 대한민국의 플라워들. 그때는 진짜 꽃에 심취한 애들은 가끔씩 여기서 꽃이 자랐어. 무궁화부터 해바라기까지. 만지면 다 아, 만져도 돼. 아, 진짜? 아! 그때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나봐. 나는 그때 장미가 피어올랐거든. 그때 장미가 피어올랐던 거는 김소연, 너랑 헤어지고 난 뒤였어. 아, 또 김소연씨? 이번에 헤어지셨어? 헤어졌을 때 내 눈물이 흘러서 여기까지 흘렀어. 그리고 장미가 태어나기 시작했지. 그 장미를 먹은 사람들은 모든 병이 고쳐지는 신비한 효과가 있었어. 아, 진짜 나도 먹었네? 그 장미는 내가 먹었어. 아, 그래? 왜 먹었어? 슬픔으로 인해 내 심장이 멈췄거든. 심장 멈췄는데 어떻게 났어? 댄스로 추고 있었어 내가. 너 학교 추억 같은 거 없니? 나 학교 추억 같은 거? 이거에 비하면 없는 거 같아? 상당히. 너는 정말 재미없게 살았구나. 많이 재미없게 살았던 거 같아 내가. 너희 중에 축구하는 애도 있었니? 그치, 있었지. 격식 떨어져.